MBP가요, 부실해진 뼈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리모델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모델링? 뼈를 리모델링 한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뼈는 이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걸 평생 쓴다고 생각을 하고 전 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뼈를요, 예. 보통 김한 씨처럼 평생 쓴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뼈는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파괴되고 재생되는 과정을 반복을 해요. 보통 1년마다 몸속에 10%의 뼈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0년에 한 번씩 몸속의 모든 뼈가 새 뼈로 재탄생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야, 이거 한마디로 우리 몸속에서 낡은 뼈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뼈가 채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 잠깐만요. 근데 끊임없이 재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니 그러면 뼈가 약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왜 뼈가 약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공사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네. 이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 이 감독관이 몸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감독관? 네. 뭐지?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뼈의 공사를 진두지휘하는 감독관이고 감독관인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면서 뼈는 약해져 버릴 거예요. 약해진다. 아니 도대체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이 뭔 일을 하길래 이렇게 뼈 건강까지 약해지는 건가요? 또 왜? 자, 그건 바로 여성 호르몬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균형을 이루는 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은 뼈를 파괴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뼈를 만들어내는 속도는 느려지면서 점점점 뼈 건강이 불균형이 오기 때문인데요. 뼈의 구멍이 숭숭 비는 골다공증도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여성 호르몬 수치와 골밀도 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네. 실제로 여성 호르몬과 골밀도는 30대 그 양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40대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서 60대 이후에는 그 양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골밀도와 여성 호르몬은요, 정점을 찍는 시기 그리고 감소하는 시기가 비슷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겠죠.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은 갱년기가 시작되는 50대 이후에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데요. 네. 이 50대에는 15%, 60대에는 36%였던 환자의 수가요. 70대에는 무려 68%로 나이가 들수록 그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무대에서 여자 후배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이 50대 초반에 신발이 다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들은 늘 무대나 이런 데 네. 쓰니까 네. TV 화면에도 그러니까 높은 구두를 드레스 입고 이러면 높은 구두를 신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언제부터인가는 이제 신발을 들고 다니면서 높은 무드를 파도 무대에서 막 딱 신고 이런 시기가 바로 그 갱년기 네. 50대 초반부터 오는 것 같아서 저처럼 이제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MBP 안 챙겨 먹고 이래서 또 고생하는 후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MBP를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요. 드시고 난 이후에는 어떠셨어요? 저 10cm, 12cm 신어요. 어제도 무슨 공연을 할 때 저는 끝까지 주차장에서부터 가서 왔다 갔다 한 2시간 어저께 신고 다녔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오래 신으면 발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언젠가부터 그렇게 타협을 꼭꼭 하는데 지금부터 챙겨 드세요. 그래야겠습니다. 야, 아니 근데 갱년기 이후에 더 심해질 거라고 하시니까 저는 지금 걱정에 막 휩싸여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MBP가 갱년기 이후에 무너진 뼈 균형을 맞추는데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나 봐요. 선배님 뵈니까. 네, 맞아요. 네, 이 MBP가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는 늘려주고 또 뼈를 네. 파괴하는 파골세포는 좀 억제를 해주면서 이 뼈의 균형을 맞춰주고 뼈의 부실공사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에 한번 보시면은요. 뼈를 파괴하는 세포에 의해서 뼈 군데군데 하얗게 구멍이 뚫린 부분들이 보이시죠? 네. 자, 이때 MBP를 투여했더니 하얗게 구멍이 난 부분이 사라지면서 까만 부분이
부분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뼈에 구멍이 숭숭 난 게 채워진 거죠. 네, 동물 실험뿐 아니라 인체 적용한 실험 결과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65에서 86세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쪽은 12개월간 매일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네. 그 결과 MBP를 섭취한 그룹에서 뼈의 파괴 속도가 억제가 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뼈를 형성하는 세포인 조골세포의 증식을 활성화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도 갱년기 이후에 뼈가 약해진 것 같다고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MBP가 뼈의 균형을 맞춰서 구멍난 뼈를 잘 메꿔준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 좀 안심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걱정을 한시름 덜어드릴 연구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자, 50세 이상의 완경기 여성에게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골밀도가 1.8배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자,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 28.8세 여성에게 6개월간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골밀도가 무려 12배가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구멍난 뼈를 채우고 결국에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구멍이 숭숭 뚫린 이 점토를 골다공증 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때 MBP를 섭취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뼈 형성세포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뼈가 튼튼하게 차올라서 구멍을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진짜 채워졌어요. 튼튼해졌네요. 여기가 좋고 네. 다 메워지네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아니, 의왕에서는 최경자 여사님도 요즘 들어서 일을 좀 오래 하시면 네. 발목, 무릎 할 것 없이 정말 뼈가 욱신욱신거린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진짜 MVP를 진작에 알았다면 정말 이걸 드렸을 텐데 저는 잘 몰라서 대신 칼슘 보조제 네. 뭐 이런 걸 좀 사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 나름 어머니 뼈 건강을 잘 챙겨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보다는 낫네. 괜찮지 않습니까? 네. 네. 이왕에 사시는 최경자 여사님 네. 좋은 아들 주셨네요. 효자 아들 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약간 효도가 조금 과했던 거 아닌가? 네.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왜냐하면은요 칼슘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건 참 좋지만 너무 많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 우리 사자성어 중에 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뭐 말 그대로 뼈에 좋은 칼슘이라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네, 다다익선도 있지만 과유불급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건강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방어를 네. 하시나요? 네,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지나치면은 해가 될 수도 있죠. 네, 칼슘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물론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음식도 엄청 많이 드셨는데 칼슘 보충제도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체내에 칼슘 찌꺼기들이 막 남아서 혈관 벽에 쌓이고 굳어져 버리는 혈관 석회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석회화된 혈관은요, 혈류 장애가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걸로 인한 돌연사까지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고혈압이나 뭐 당뇨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칼슘 보조제 챙겨 먹기가 좀 겁이 나겠어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칼슘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뼈로 가야 되는 칼슘이 그냥 혈관 안에 남으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칼슘을 뼈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해결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는 이 해결을 해주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뼈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오스테오칼신입니다. 오스테오칼신. 아이고 어떻게 띄어 있는 건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오스테오칼신. 오스테오칼신은 뼈를 뜻하는 오스테오와 칼슘을 뜻하는 칼신을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오스테오칼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혈관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칼슘을 뼈로 끌어당겨서 뼈에 붙여줘서 뼈를 단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MBP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은 MBP를 6개월간 섭취를 했을 때 대조군보다 MBP를 섭취한 그룹의 혈청과 소변에서 오스테오칼신 성분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MBP의 도움으로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칼슘이 뼈에 잘 붙게 해주면은 결국 튼튼한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